어디까지 완벽할 거야? 어? 어디까지 찍어버릴 거야? 자, 빨리 갑시다! 이번 판에는 바위 경동이 밴더시티 들어가자! 자, 요들 들어가자! 아, 오른이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고라, 빠크동입니다. 시즌9 들어갑시다. 아, 이거 판도라를 먹을 이유가 없는 게템 세팅이 너무 잘 나와가지고 굳이 판도라를 먹어야 될까? 판도라 대기석으로 차라리 3코 삼성을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거 땡 대마시 할 거거든요? 아니, 땡 녹서스 전략 할 거거든요? 한번 대기석 할게요. 일단은 야물딱지게 녹서스 떴으니까 녹서스 돌리면서 한번 레벨업도 할 만한데? 하자! 이기면서 갑시다. 자, 이번 판엔 무엇을 할 거냐면은 또 1티어 대기죠. 6 녹서스를 땡으로 가는 조합이 있거든요. 이제 거기에다가 보통 불안당을 하나 받아가지고 약간 암살에 힘을 주는 건데, 웬만하면 다리우스랑 카탈이나 캐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 오케이, 자리 비움이 많다. 설마 너 녹서스 올건 아니지? 지금 내 덱을 보고, 아, 녹서스는 고라파동이 선점했구나란 거를 좀 인지를 하길 바랄게, 친구야. 녹서스 오면 안 된다. 다시 한번 말할게. 녹서스는 내 거야. 오지 마. 자, 스윙 먹어가지고, 스윙 페어에다가, 인피 피바 각까지. 다리우스 템 야무지게 가는데? 까비 리산드라? 오르나이버? 이건 좀 솔직히 살짝 맛이 없는데. 징수의 총못 참겠다. 어떻게 하지? 나 징수의 총 뚝배기 다리우스를 참을 수 없을 것 같아. 솔직히 이거 인정? 징수의 총 뚝배기 다리우스를 참아? 이거는 낭만이 없지. 응? 막타를 슝슝슝슝 치면서 상대방을 제압하는. 이러면 인피 피바 징수의 총을 갈 가능성이 높겠네요. 오른 아이템 뭐지? 처형! 골드 언제 떨었대요? 아니, 먹었는데 왜 골드가 안 떨어져? 버그야? 일단 쟤들 쓸게요. 이러면 에코도 일단 써야겠다. 4코를, 내가 녹서스가 4코를 안 쓰거든? 다 3코란 말이야. 그래서 4코 나와도 의미가 없어. 3코만 굴릴게, 3코만. 징수의 총리! 징수의 총리! 1골드, 너무 짭니다. 나. 파동이 맞습니다. 오, 하나 까먹었어. 아, 3코를 야무지게 굴리고 있는데 내가 원하는 거 하나도 안 나오는 중. 섭섭해. 확실하게 연승 가져갈게요. 학살자 클레드 넣는 거 이거 크다. 7렙까지는 가야 돼. 7레벨에 6녹서스에다가 딱 제드 넣어서 덱을 완성시켜야 돼. 일단 이번 판에 보면은 케인 리롤 덱한명 있고요. 덱들을 좀 보면은 일단 이 덱은 겹치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뚝배기 다리우스는 겹치면 멸망하는 거거든? 근데 다행히 땅 정찰해봤는데 안 겹친 것 같아. 다행이야. 정말 다 맛이 없는 걸? 야! 야! 오쉣. 단결 가자. 지금 내가 단결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왜냐면은 이번 판에 거결 다리우스를 못 하잖아요. 탱이 약간 딸릴 수 있거든요? 그거를 좀 때우긴 해야 될 듯? 제드야, 뒤로 들어가자. 그렇지, 뒤로 들어가서 암살 좀 하자. 아, 근데 진짜 징수의 총 확률 너프 당했나? 아, 왜 이렇게 골드가 안 떨어지지? 40% 확률로 1골드인데? 막타 3번 쳤는데 빵골드거든요? 약간 해명이 필요한 시점인데. 아유, 너희가 그렇지 뭐. 내가 믿겠냐? 자, 일단 짜잔! 다리우스 나왔습니다. 바로 바꿔줄게요. 이랑 두껑 집어넣고 기대하고 있을게. 너의 활약을 아 뚝배기 깨줘 그냥. 네, 일단 위기는 제가 다리우스의 피업템을 못 줬어요. 그래가지고 뚝배기를 하더라도 죽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게 좀 문제인데. 찍어 찍어. 약간 요런 느낌. 돌아왔잖아 다리우스. AD이기 때문에 AD템을 집어넣어야 됩니다. 참고로 이제 AP가 아니에요.
잠깐만, 내 징수의 총이랑 좀 효율이 다른데, 상대방 징수의 총? 버그 쓰는 건가? 뭐지? 금전자 하나만 줘. 피바라기 집어넣을게. 자, 이것도 삼성작을 볼 겁니다. 가져가주고요. 에코 팔아주고요. 제이드 지어넣어서 학살자 펴주고요. 피바라기 집어넣어주고요. 카타리나가 안 나오는 게 조금 아쉽네요. 여기 한두 번 리롤 칠만. 아! 너무 좋았어. 리롤 판단 고라파동 합격!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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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왔구나! 그리웠습니다. 우리 다봉이가 돌아왔어요. 피통 낮은 애들이 좋아요. 피통 낮은 애들만 있으면 좋겠어. 근데 진짜 처형의 메커니즘에 다리우스만큼 완벽한 챔피언이었긴 하다. 이게 맞지. 이게 맞지. 아, 그 티머 뚝배기 깨는 거 겁나 시원하네. 어우, 카타리나 이성 날먹. 땡 6녹서스. 이러면은 일단 녹서스 정복 추가 효과 60%까지 채웠습니다. 달달하게 연습 빨았죠? 자, 가렌도 돌려줄 거고, 카타리나는 사줄 거고, 팔아주고, 다음 턴 레벨업해서 제드 집어넣어야 되고, 연운이 너무 많죠? 연운 쓸모가 없거든요? 이온 충격기는 집어넣었고요. 저벨이랑 같이 굴려버리고. 이렇게 가야 될 듯? 정마 이번 판에는 솔직히 카타리나도 중요하지만 다리우스가 더 중요해. 우리 다리우스가 야물딱지게 일 다 하고 있잖아. 다리우스는 AP가 올라가면은 어쨌든 데미지가 늘어나겠죠? 진짜 처형 메커니즘 기가 막히네. 징수의 총 다리우스 딱이잖아. 심지어 AD도 세. 어, 다 맞았는데? 오, 기가 막힌 게 나왔어. 적을 알라. 적을 알고 아군을 알면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이라는 말이 있죠. 오우, 야, 투타덱을 했네? 야, 저것도 히트인데? 근데 생각보다 빡셀 수도 있어. 왜냐면은 뽀삐를 녹여야 되는데 뽀삐 녹이가 쉽지가 않거든요. 일단 지금은 이기가 힘든데 좀 나중에 봐야 될 듯? 어우, 야, 진짜 빡세다, 야. 저런 덱을 할 줄이야. 하이. 오, 이건 레벨업하고 집어넣어야 될. 너가 왜 여기서 나와? 이러면 8렙 리로라는 것도 괜찮긴 해. 조금만 리로를 쳐볼게요. 페어가 많은데. 안녕하세요. 이렇게 절 떠도 돼? 아니, 폼이 돌아오고 있는데 갑자기 사이온이 여기서 나와준 거는 진짜 힌트인데. 왜냐면 6녹서스잖아 지금. 녹서스 효과 제대로 받을 수 있거든. 그냥 사이온이 아니야. 그동안 야 땡으로 사이온 썼다면은 이번 사이온은 딥라인을 좀 히트 쳐줄 수 있거든요. 찍어버리고 티왁지야. 티왁지 맛있다. 일단 정손 하나 살포시 가져가는 거 어떤데? 어우, 이상한 거밖에 안 나와. 정손을 카타한테 집어넣을게요. 나중에 나오는 템을 이제 사이온한테 집어넣자. 중요한 거는 찍는 마음가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아, 근데 여기가 은근히 뽀삐가 철괴야. 야, 뽀삐 뚫기가 어려워. 내가 봤을 때 뽀삐가 변수인데. 일단 생각보다 잘 싸웠어요. 이런 구도로 나중에 가면은 또 카타리나도 열일을 할 수 있어가지고 맛있네. 카타리나가 일하는 거 싹싹싹. 결국에 1코 삼성이랑 그 덱파워의 한계가 좀 보이긴 한다. 아이, 떠줘 진짜. 개야비하게 게임하네. 다음 턴 레벨업 할 거고 용발에다가 침장 저격 하나 합시다. 1등 하려면 또 침장 저격에 아물딱지기 하나 해줘야죠. 나이스. 여기도 침장 나쁘지 않다. 그리고 요들덱이 겹쳤다. 이거는 저희한테는 좋은 소식이죠. 요들덱끼리 약간 멸망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뚝배기 좀 찍어봐.
야 근데 이성다리였어. 풀템인데 데미지 잘 나오긴 한다 생각보다. 오 쏠쏠한데? 카타리나 레벨업. 아트록스 하나로 전쟁기계랑 학살자 받아주고, 아트록스 하나 더 집어주고, 딜을 한번 쳐주고, 한번 더 쳐주고, 찍고 돌리고 요런 식으로 완벽하죠? 아 좀 하나만 나와봐. 다리우스나 카타 하나만 나오면 좋겠는데. 3코 돌리는 거. 아 하필 삼성리산 나오는 타이밍에 만나는 거 본데. 일단 내가 덱이 강화될 여지가 많아. 카타 템도 하나 비었고, 아트록스 사이온 템도 비었고, 강화될 여지가 진짜 많거든. 그러니까 나는 점점 강해진다고 생각하면 되긴 해요. 카타 돌아야지 이걸 못 도니. 그러니까 이게 약간 3이라가 반깍 해주면서 다리우스가 데미지 열려야 하는 건데, 그래도 3코 삼성 덱이 있으니까 내가 잘 나오긴 하겠지? 3코가? 3코 리산드라 삼성 나왔는데 내 3코는 언제 나와줄까? 아 진짜 뽀삐 난리 났네. 뽀삐 뚫는 게 고비다 고비야. 방끝 할게요. 오케이 뽕 뽑았다. 이거 하나로 뽕 뽑은 거긴 해. 기다려. 기다리고 있을게 형. 사이온 방끝. 그러니까 이제는 고비는 삼성 다리우스가 고비야. 삼성 다리우스 나오면 세고, 삼성 다리우스 안 나오면 이제 딱 힘 빠지는 타이밍이라 그게 진짜 우승이 될지 말지 고비죠. 아 이게 처형이 안 돼? 그렇지 처형 시켜줘. 처형 당하고 싶다잖아. 삼성 카타도 찍었잖아. 달달하잖아. 덱파워 부족하지 않잖아. 아 근데 카타리나가 막타 뺏어먹는 게 약간 기분이 아픈데? 뺏어먹지만 해 막타. 자 제대로 침장 뿌렸고요. 와 네? 리산드라만 침장 피한 센스 보소. 괜찮아. 카타리나 뭉쳐있는 상대로 너무 강하거든. 그러니까 카타리나가 양념 쳐주고 다리우스가 뚝배기 깨는 구도로 가도 돼. 그 구도로 가도 좋아. 구도가 뭐로 가든 도로 가든 어쨌든 우승만 하면 그만이잖아. 어? 이거지. 오 아트록스 나왔어요. 다리우스 하나 나왔어요. 드디어 나오는 거냐 삼성. 카타리나 모렐로 갈까요? 은근히 치감이 중요할 수도 있는데. 어차피 넣을 템이 딱히 안 나왔어. 맛있는 거 돌려보자. 어디 한번 실력으로 뽑아보자. 왔다. 진짜 처형 머신 삼성 다리우스 징수의 총까지. 이게 뚝배기 머신이지. 카타 원래 찍어. 아 근데 너 먹을 템이 없어. 난 지금 방템 의미 없단 말이야. 미안해. 사실 카타 치감 또 까먹었어. 변명하지 않을게. 보라파도 카타 치감 또 까먹었습니다. 뚝! 물에 간다. 한번 레벨업! 우승의 비법이 마무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오 예. 우승의 비법 찾은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요즘 좀 무서워. 실수할까봐 무서워. 시즌 9 솔직히 제대로 시작도 안 했잖아. 근데 실수할까봐 두려워. 벌써부터 카타 시감 있는데 모렐러에 넣었네 하는 무섭다. 와 완벽해야 되긴 해. 어디까지 완벽할 거야? 어? 어디까지 찍어버릴 거야? 뚝배기! 어, 파멸적인데 다리우스? 이제 여기가 고비인데 생각보다 이 덱이 겁나 세다. 사성 스타가 나 이렇게 센 건지 몰랐어. 야, 딩거 2성까지 없... 야 오요들이야? 빡센데? 다리우스 일단 확실한 거는 낭만은 진짜 인정해줘야 돼요. 다른 거 몰라도 이 뚝배기에 대한 낭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다리우스 해야 돼. 이거는 이건 해야 돼. 이건 해야 돼. 이거지 이거지. 자, 1대1 매치업 누가 자. 정손 하나 가야지. 오케이 사이언 나왔고요. 바꿔 돌려서 이제 자르반 하나 정도만 찾으면 되게. 다 나왔는데? 다 찍었는데 나? 미안한데 다 찍어버렸어. 어떡하지? 아니 어디 한번 버텨봐. 구레케일님 버텨보세요. 저 다리우스 삼성이거든요.
오 심상치 않은데? 아니야 아니야 의심하지 마. 내 덱 의심할 수 있어. 하지만 의심하지 마. 뭐야 이건? 내 덱이잖아. 의심을 많이 할지도? 의심 많이 할지도? 의심 많이 할자. 의심하고 있잖아. 우승의 마지막 마스터피스가 어디 있을까? 알았다. 우승하는 법 알았다. 오른쪽 파고들기다. 오른쪽으로 파고들게. 이거다. 서풍 치사한 녀석. 반칙. 그거 반칙. 형 그거 반칙. 형 그거 안 돼. 찍어. 안 돼. 낭만 가득 내 다리우스가 다 죽어버렸어. 다리우스. 에. 다리우스 하면은 2등한다. 2등도 잘한 거야. 무슨 소리야? 2등도 자이스. 아니야.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